100년 퍼즐. 100년 퍼즐의 사열이면은 간이 재물 아닙니까? 알려주지만이 많이 가세요. 웬 참호? 화염 포션 흘려보내기. 한 장을 강화합니다. 난타. 아이고, 딜로스 났네. 무감각이 나네. 진화의 난관까지? 근데 왜 기사회생은 안 나오지? 진화의 무감각. 얘네들 잡을 때는 진짜 좋죠. 카론의 유골까지 있으면 딱인데. 어쨌든 소멸 카드 빨리 찾아야 되고. 이걸 맞네. 아니, 어지러움이 모자란 건 무슨 경우야? 역시 이김 드루 수준은 알아줘야 돼. 어지러움을 세 장씩 넣는데 어지러움이 모자라? 영절. 흘려보내기. 난타. 진화. 아예 도둑놈 먼저 잡을 걸 그랬나? 돈 뜯기겠는데? 약분 금속화 이도류. 이도류 무감각. 이도류 난타. 이도류 진화. 아니면 약분으로 힘을 계속 올릴까? 약분 하나 일사겠네요. 금강저. 라가블린. 파워카드 쭉 쓰고 갑시다.
무감각이 안 나온다. 아, 썩구당. 응? 치매인가? 난관. 소비? 난타. 어차피 수비 깎여봤자 무감각 수치는 그대로라서 미쳤. 아 잠깐. 킬각 멸시. 가방 좋네요. 위아폼의 클로스라인. 킬차. 타격 지워야 되는데 상점을 갈까? 몸빵 나왔다. 난관만 또 나서 이 난관 난관 두 장이어도 상관없긴 하지. 마 몸박 강화하고 너희들을 위해 준비한 폭발 포션이야. 뚝배기, 뚝배기, 뚝배기. 난관 3호. 헷갈린 걸로 갑니다. 뭐야, 왜안 나와? 중환자 메타. 이거는 참호 버려야겠는데? 아이고 이런, 이렇게 비격을 하나요? 이건 아니야. 갑분사 무적
무적 참호 몸박. 진화 고통의 표식? 패치노트 저거 안 떴던디. 위키가 이걸. 바리케이드가 나올까요? 일단 상점 바로 가봅시다. 네, 부상 두장 주는 거요. 한대 맞고, 드로우 쭉 보고. 계산 잘못했네. 힘 포션. 아, 여기로 올거 아니었는데 저장돼 버렸다. 잠깐만. 여기 가려고 했는데 저장돼 버렸는데. 엘리트 두 마리 가야 돼. 아니 뭐 난관만 나와? 기사생은 안 나오고. 난관 그 자체. 일단 고기 덩어리 있긴 한데. 보통 두세 시쯤까지 합니다. 지릴란인 걸로 감사합니다. 무감각을 강화해야 되나? 다리가 없으니까 방어도가 다 사라지네. 이몸박. 그래, 다리가 없으면 몸박이라도 늘려야지. 헷갈렸다. 상호가 안돼 있잖아. 혈류 지우권. 파리! 어디 갔냐? 파리 어디 갔냐? 파리 어디 갔어? 응, 없어. 돌아가.
여기서 부상 들어오는 거 재활용할 수 있죠. 근데 부상 들어오는 것까진 좋은데 그걸 태울 수단이 없어. 부상만 넘친다. 태울 수도 없는 거. 영설 나왔다. 개꿀. 까비. 리비앙님 반갑습니다. 얘 윙부츠다. 탈출할 수 있다. 긴급 탈출. 딸기. 상점. 구상이다, 구상. 살았다. 살았다. 이게 실력이지. 아니, 근데 부상이 안 나오는데? 네, 전사님 반갑습니다. 아, 달달해. 하지만 발이가 없다. 어둠의 포옹까지 먹으면은 그때는 게임 끝난다. 발이나 어포 둘 중에 하나만. 발굴이다. 발굴 부적. 발굴 자체로도 방어도 볼수 있고. 칼지?
무적 안 썼죠? 발굴 부상. 어, 몸만 돌진 넣을까? 근데 괜히 진화만 늦게 나오는데. 아, 난관만 돌리자. 몸만 돌진 손해인 것 같아. 채불님, 무적 썼어요. 뭐야. 아이고, 아슬아슬했네. 죽을 뻔했네. 잔혹성 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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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파리. 닭파리. 이제 저거다, 저거. 왕관, 왕관, 왕관. 다 했다, 다 했어. 엘리트 갈까? 젠장. 이뎀. 무강갑. 스파게티 아직도 못 봤습니다. 제 앞에서만 왜 안 나올까요? 네, 대갑축이 지금 제일 필요하다. 이거 한 대 맞고 적어 봅시다. 100년 퍼즐 봅시다.
현두미들 졸라 쎄. 이게 확실히 지금 드루가 딸려서 쉽지 않네. 결국 진화 말고 들어볼 게 없는데. 아, 부상 좀 남겨놔야겠다. 기사회생도 이제 필요 없어. 드로우가 제일 필요해. 됐다, 쳐터는데 잘 나왔다. 무감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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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감각. 나왔다. 아, 다 했다. 파워 카드만 다 털면 그때부터는 괜찮은데, 그 전에까지는 다 운이야. 재물이라도 있으면은 파워 카드 타이밍 엄청 빨리 땡길 수 있어서 좋은데. 제거만 쭉 합시다. 다시. 무감각은 써야 되지. 진화 빨리 나와야 되는데. 미친. 이 정도면은 그렇게 많이 안 맞았어. 됐다. 이제 참호 아니 참호 나오기 전에 이렇게 맞으면 안 되는데. 이제 나왔다 참호. 도가? 뭐 지금이라도 나온 게 어디야? 지금 지우는 거돈안 되죠? 어디로 가지? 여기 이렇게 가서 여기서 하나 더 지울까? 지우는 거 150원이었던 것 같은데.
아니면 이렇게 할까? 해골은 미래를 내다봤다. 나이스, 대갑축. 구슬주머니. 안전망은 위협이겠지. 부상은 남겨둡시다. 참호 빨리 돌려야 돼. 난관이 제일 낫겠죠. 무적은 소멸이니까. 첫턴 괜찮은데? 제발 부상 잡혀라. 오우, 다행이다. 근데 무감각 아직 없어. 아, 힘 때문에 안 써도 됐구나. 무감각 이제 나왔고. SKW님 반갑습니다. 얘는 잡았다. 다음 건 역시 도누데카가 더 쉽겠죠. 달팽이보다는. 어지러움 들어와서 드로우 더 보는 게 훨씬 빠를 것 같은데. 다리. 아직 무감각 없죠. 잠깐만. 아니, 참호 올리려고 했죠. 근데 무감각이 튀어나온 거임. 서순이라니 무함입니다.
난관 난관 참호 끝났다 다 했다. 오호. 어지러움 감사합니다. 2347. 무감각 진화 생각보다 빨리 집어도 되네. 이 정도면 랭커는 아니에요. XYZ님 반갑습니다. 거의 3000 가까이 가야 랭커 됩니다. 9급 상자 개꿀. 바리케이드 너무 늦게 나왔어. 9급 상자를 살수 있게 해주신 해골님 감사합니다. 뒤쪽이 다 필멸자요.